마음씨 좋은 아줌마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저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시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 저처럼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에서 돈 잘 버는 할머니가 된 로얄마스터 주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매일 성장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미사 사장님께서는 부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셨죠? 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직업이 원래 간호사인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의료 지원도 나가고 있어요. 오, 진정한 N잡넛이네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시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요. 간호사로 3교대를 할 때는 아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머님한테도 맡기고 아버님한테도 맡기고 동생들한테도 부탁하고 주 양육자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서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어릴 땐 일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김미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알아보셨어요? 저는 원래 시어머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사업에 대해 말씀은 해주셨는데 간호사로 일할 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출산했을 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부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을 따라서 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김미사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 손잡고 들어서던 예쁜 새댁의 쑥스러운 모습이 기억나네요. 센터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사업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주진선 사장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씨 좋은 아줌마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저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죠. 맞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별다른 재주가 없는데 부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겐 애터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이 도착한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작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 소득만으로는 부족해서 부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 할 수 있는 부업을 찾고 있는데 부업 아이템을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런 고민을 동네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애터미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평소에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서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부업을 시작하면 육아에 소홀하게 될까봐 저도 남편도 고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부업으로 해도 돈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부업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김미사 사장님 주변에도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럼요. 제 파트너 중에도 부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주부도 계시고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둔 엄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 수입이 줄은 분도 많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부업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생활비가 부족하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매달 매달 내는 세금이 몇 달씩 밀려본 적이 있는데 아우 진짜 속이 바짝바짝 타고 밥 먹다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아도 내 소득이 없으면 남편 돈으로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아기 엄마들끼리 같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기 옷도 예쁜 거 하나 사주고 싶은데 좀 선뜻 못 사게 되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면 몸은 상하고 시간도 없고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좋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수다를 떨고 즐겁게 일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연 주인공분이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신다면 먼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방세제, 마스크, 화장품 이런 제품은 어차피 사서 써야 하잖아요. 생필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면 제품 체험도 할 수 있고 캐시백도 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인 포인트를 수당으로 받으면 괜히 공짜 돈 갖고 정말 좋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럼요. 저도 쉬고 있다가 애터미로 처음 수당을 받았는데 어디다 쓸까 생각하니까 막 설레더라고요. 첫 수당이 6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이 학습지 하나 더 시켜주면 딱이겠더라고요. 아무데나 막 쓰기보다는 쓸 곳을 정해놓고 쓰니까 좀 더 보람됐던 것 같아요. 사연 주인공께서 부업을 시작하면 육아에 소홀해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사서 쓰고 제품이 좋으면 언니나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해도 부수입이 생기니 주부들한테는 이만한 부업이 없죠.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소비자 관리도 하다가 아이들 하원할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는 블로그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비용이 없잖아요. 작은 가게라도 내려면 월세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고 제품도 사야 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애터미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진입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고 월 유지비도 없으니까 주부들이 부담 없이 무자본으로 부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우니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 중에는요. 아이를 다섯 명 낳은 분도 있고요. 사업하면서 둘째, 셋째를 낳는 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 좋은 사업인데도 애터미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 주변에선 남편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김미서 사장님 남편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아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오히려 더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이프가 부업한다고 하면 싫어할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하죠. 저도 처음엔 남편이 시스템 소득의 특성을 몰라서 돈이 안 되는 걸 왜 하냐면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애터미 사업에 확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 애터미 할 거야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은요 잘 나가는 와이프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족 반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가족의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건지 스스로 핑계를 찾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만약에 가족이 반대를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사업에 대해 알려주시면 저희 남편처럼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주부들이 꼭 사업을 하길 원하는 게 주부들에게는 수다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리고 같은 주부들끼리 이야기하면 통하는 것도 많고요. 저도 사업 초기 때 한 식당을 가게 됐는데 매일 가서 사업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재밌게 놀았어요. 수다 떨러 가는 거지만 그게 바로 신뢰 쌓기였어요. 모르는 남남끼리 만나면 좋은 감정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서 제품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를 했더니 치약을 써보시고는 잇몸에 있던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파트너가 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식당 고객들도 많이 소개받았어요. 저도 공감해요.
분위기를 잡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수다 떠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했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기들한테 키즈 비타민을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그거 뭐야? 좋은 거야? 하면서 먼저 물어봐요. 그때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거죠. 오, 정말 좋아요.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라. 좋은 팁인데요. 혹시 또 다른 팁도 있으세요? 네, 요즘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의 내돈내산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제품 리뷰를 SNS에 올리는데 그걸 보시고는 제품 문의하는 고객들도 많아요. 제 친구들이나 파트너 중에서도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린 사진 몇 장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 묵은지에 원당을 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끓이면 원당이 신맛을 잡아줘서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과식한 날에 꼭 챙겨 먹는 파인자임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여했을 때 사진인데요. 다이어트 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쉐이크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성 한 스푼 넣어서 사진도 찍고 리얼 체험 리뷰를 적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품 문의를 해주시기도 해요. 사진을 보면 제품에 막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품을 올리면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나요? 그럼요. 지인분들은 톡으로도 연락을 주시고 SNS 친구들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제품 문의를 해주세요. 우리는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사업했는데 요즘에 참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면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네, 후속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센터 출근이 어려워지면서 줌으로 세미나를 초대하는데요. 젊은 분들에겐 톡을 보내서 제품 후기도 듣고 제품에 대한 의견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미나에 초대해요. 그리고 50대 이상이신 파트너님들은 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줌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미팅 참석에 익숙해지시면 제품 체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드려요. 처음엔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줌에 한번 참석하시고 제품 체험 발표까지 하시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업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초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훨씬 열심히 사업을 하시죠. 저는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했으면 어떤 상황인지, 제품 느낌이 좋은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요. 전화를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특히 1대1로 만나서 제품을 잘 썼다고 하면 설명도 하고 초대도 하고 지금 당장 사업에 관심 없는 분들께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안부를 전하거나 회장님 강의를 보내줘요. 회장님 강의 중에 좋은 강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강의를 주로 보내주세요? 주부들이 공감할 만한 강의를 보내드려요. 예를 들면 회장님 강의 중에 가족 결혼할 때 10만 원, 20만 원 주지 말고 3천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겠냐. 성공해서 나만 잘 살지 말고 가족까지 도와줘라. 이런 강의를 들으면 주부들은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좋은 팁이에요. 저도 한번 따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연 주인공께서 육아와 직장 생활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팁을 드리면 좋을까요? 너무 다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 살림도 적당히 눈 감을 건 감아야 하고요. 식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육아와 살림을 분담해서 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자신도 찾고 아이 교육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김미사 사장님은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저는 부업이든 전업이든 시간이 있든 없든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글을 올려서 인지도를 쌓고 결국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수입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당연히 절대 성공 못하겠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시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공감해요. 제가 사업 시작하고 6개월이 됐을 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5명이었어요, 5명. 그것도 아들, 딸, 동생, 조카. 이런 5명이니 매출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마음만으로 아이를 키울 순 없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월급쟁이에서는 대출만 갚기도 빠듯한 세상이에요. 우리 주부님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 저처럼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진호 사장님처럼 로열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오, 김미서 사장님이 로열 마스터 승급식 가는 그날까지 저도 옆에서 재심 합력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생각이 길면 용기는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걱정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만 잘할 뿐이에요. 부업으로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세미나도 참석해보시고 제품도 써보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애터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녹여서 해보시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군의 애터미가 3월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태군의 팁톡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